아침 전지현 씨 가족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정기휴일, 너는 나. 오늘 평일이잖아요. 아,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쉬거든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체험이 학교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캠핑 가니까 좋지? 오케이. 그런데 캠핑 가던 길을 멈추고 이웃집 아이들은 왜 태울까요?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또 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시골에서는 아이 돌보기도 품앗입니다. 10분 거리 캠핑장에 도착했는데요. 귀촌의 가장 좋은 점이 자연과 이웃하는 거겠죠?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족은 귀촌 후 매주 화요일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캠핑 마니아답게 캠핑 준비도 금방 끝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밥을 한번 해볼게. 알았지? 네. 자, 톡톡. 캠핑의 묘미라면 바로 먹을거리겠죠? 오늘은 특별한 밥을 지어볼 참입니다. 꽉 채웠어요. 저희가 캠핑에 관심이 많고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색 있는 요리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데 나와서 해보는 거죠, 색다르게. 대박입니다. 셋! 우와, 터졌다! 고대하던 달걀밥의 결과는? 성공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부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추억도 쌓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답니다. 맛있어요. 쫀득쫀득해요. 귀촌 3년 만에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부부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란 만큼 부부의 꿈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아주 넓은 공간에 집과 가게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도 돌보면서 또 제 꿈인 또 가게도 하면서 이런 게 주변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KBS.